반갑습니다. 황천이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. 우리 그 박정민 선생님이 아주 기발한 그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또 보면 손재주가 좋아하셔가지고 원래 또 약선도 하셨고 이래가지고 뭘 해오시면 늘 저는 탐복을 합니다. 감탄도 하고. 그래서 아 이거 함께하면 참 좋겠다 선생님하고 이랬는데 뭐 선생님도 떠치 같아가고 저희들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요. 뭐 이렇게 제가 이거 해봐야지 하고 아직 손을 못 댔던 걸 많이 오늘 해오셔가지고 저 정말 기쁩니다. 예, 여기 보니까 근데 수박 식초가 이렇게 예, 예. 아니 색깔이 이거 이렇게 수박이 돼요. 밝았는데 저 처음 네. 만드는 데는 밝았다. 네, 네. 근데 이 색깔을 딱 떼면서 식초가 네. 되더라고요. 아 그러셨어요. 예. 색깔이 빨간색이 이렇게 예, 예, 예. 제가 한 거는요 수박 예. 껍질 가지고 만들었거든요. 아, 그래. 속은 다 파먹고 속만 하셨죠. 예, 속만. 저는 껍질만 가지고 껍질에 그 껍질은 잘라내고 그 갖고 예. 했는데 물 같아요. 맑은 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. 속 그거 뭐고 안에 것만 이리 예. 수박이와 물 많다 입니다. 예, 예. 물 꽉 짜가지고 지금 현재. 예예. 처음은 빨갛더만은 예, 같은 예. 색깔로. 괜찮네요. 네. 수박 향이 막 나겠네. 예, 예. 예. 초 향이 예. 먼저 싹 올라옵니다. 수박 향은 뒤에 따라옵니다. 예. 예. 제가요 아마 제가 배가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. 이리 좋은 그 냄새를 향을 예. 얼마나 많이 받은. 식초 예. 아, 예예. 예. 뭐 어떤 거는 코를 탁 찌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는 굉장히 많이 단련이 됐어요. 예. 옛날에 그 산모들을 갔다가 예, 예. 식초 있는 방에다가 네, 입덧을 예. 아 별로 안 합니다. 예. 그것도 있지만은 예. 이 식초가 이 보혈 쪽으로 예, 예. 보혈 기운을 갖다가 도와주, 돌려주는 예, 역할을 예. 해줘가지고 예. 산모들을 갔다가. 예. 예. 내가 그래. 어디에서 봤어요? 예, 예. 내가. 그러니까 예. 산모한테 식초가 좀 굉장히 입덧할 때도 예, 좋고요. 예.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힌트 드리자면 수박 속은 이렇게 만드시고요. 예. 겉은 잘라가지고요. 네네. 이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좀 쳐매가지고 제가. 거기다가 올리고당 좀 넣고요. 네. 이제 그거 발효 그 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껍질도 약이거든요. 예, 예. 예, 요거 하고 같이 세트로 그거는 이제 요거보다 비용이 작게 드니까 선물로 드리면 굉장히 그렇게,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. 뭐, 과일이 껍질에 뭐 좋은 네, 예, 많이 있으니까 예, 예. 농약 아, 때문에 그렇는데 이거는 아니 뭐, 완전 껍질은 빼버리고 되고. 수박은 예.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붉은 부분과 네. 완전 초록색 그 부분 사이 흰색이죠. 우리 주로 예, 예, 버리는 예, 예. 그걸로 그게 물이 굉장히 많이 예. 있어요. 그것도 이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저도 예 지금 과일주 전부 다 껍질째로 다 해요. 아, 예, 맞아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예, 예, 예. 자, 여기 보면은 아주 특별한 아주 멋진 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병은 이제 재활용병. 예, 재활용병이 되겠지만은 재활용병. 여기 보면 짙은 이제 그 붉은색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로니아. 아, 아로니아인데 식초는 아니고 술이랍니다. 그렇죠. 예. 제가 아로니아를 예. 갖다가 예. 담아 보니까 예. 진짜 식초로 잘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죠. 잘 안 예. 넘어가고. 그래서 또 넣었는데 그래갖고 아 이걸 지금 담아 놓기는 아로니아를 많이 이리 담아 놨는데 지금 식초로 잘 안 넘어가고 알코올 상태에서 알코올에서 이걸 이제 초로 돌릴까 막까 이리 하는데 지금 술이 너무 맛있네. 아 맛있죠. 예예. 예, 술. 아 진짜 이거 예 맛있더라고 얘. 예, 예, 나 술 안 먹거든 얘. 예. 예예. 술 안 먹는데 맛본다고. 예, 예, 예. 아 색깔도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맛본다고 이렇게 이제 하기사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식초로 넘어가겠지만은 예. 맛있습니다. 저는 아로니아 아, 많이 먹어봤습니다. 진짜 아 맛있네. 네. 이거 여성들의 술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예. 이거 술 선물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갖고 모임에 가면은요 예. 선물로 준 거 다 따가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이. 안 그래도 친구 중에 눈이 안 좋은 아가 있어갖고 요 한 병 예. 선물을 해야 되겠어요. 예예예. 예. 여러분들 아로니아 이제 식초 만들기 전에 술로 가는데 아로니아 사실 잘 안 넘어가다 보니까 쌤들이 술로 해갖고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그래도 결국엔 식초가 되거든요. 예예. 예, 예. 그래서 일단 예. 제가 식초는 아로니아 식초는 가지고 오고 싶은데 안 예, 넘어가고 술이 예, 예. 아주 맛있게 돼 있어 갖고 예. 가져왔습니다. 오늘 멋진 작품 소개해 주신 증미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. 예, 아주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 내년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